안녕하세요. 며칠 전에 비바로지타 꽃이 피는 걸 제가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. 거기에 초록 잎을 따면 꽃이 빨리 피고 저렇게 줄기 위에도 줄기 여러 줄기가 나오는데 그 잎을 따면 꽃이 빨리 피니까 저런 줄기 종대들이 저렇게 길게 많이 안 올라올 거예요. 요렇게 이쁜 꽃들이 다닥다닥 붙게 피었을 건데 그걸 몰랐지요. 그래서 초록 잎은 다 따고 나니까 요렇게 지금 며칠 지났는데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. 지금 장마철이라 햇빛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. 없는 편인데 여기 식물등 아래 똑같이 뒀지만 계속 꽃이 안 피었답니다. 어쩌다가 한 송이 정도 피고 이랬답니다. 선반 위에 13호 저명간수분을 심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잎을 따주고 나니까 이렇게 꽃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. 이 나무가 대품이 되었어요. 대품이 되었는데 이 꽃이 대품에서 꽃이 한 송이 아니면 두 송이 핀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. 그랬는데 저 잎을 따주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저렇게 꽃이 피어댄답니다. 몇년 전에 키우다가 꽃이 너무 안 피어서 그때는 식물등도 없을 때고 그래서 피우다가 여름에 갔어요. 가고 난 뒤에 이제는 쟤는 안 들여야 되겠다. 너무 애를 태워서 저기 보니까 잎이 아직 하나 남아있네. 저걸 따줘야 돼요. 저걸 안 따고 놔두면 저기서 또 자리를 잡고 격가지가 생기느라고 신경을 쓰니까 꽃들이 늦게 피는 거예요. 늦게 피든지 안 피든지 피다가 마르든지 그래요. 그래서 저걸 저렇게 일일이 보고 이제 알았으니까 따준답니다. 밖에 농장이나 정원이나 햇빛 좋은 곳에서 키우는 분들은 저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몰랐을 거예요.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은 빛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빛을 요구해요. 약하다 보니까 신경을 잎이나 꽃에 다쓸 수가 없는 게 얘가 지금 대품이 되었지만은 키도 큽니다. 키가 40cm. 그렇는데 저걸 이제 알고 나서 자꾸 따주다 보니까 꽃이 저렇게 하나씩 두 개씩 잘 피어오르네요. 저렇게 13호분에 심어져서 대품이랍니다. 저기 보면 봉오리 한개또 나올랑 말랑해요. 저기서 저 하는데 요렇게 올라와서는 저렇게 자꾸 종이 올라오고 종 올라온 위에 또 종이 또 올라오고 이러면서 꽃이 자꾸 늦는 거예요. 종대만 자꾸 많아지고, 종대, 꽃대만 자꾸 많아지고. 그래서 저게 왜 꽃을 안 피우고 못 피우고 또 올라가서 또 피우고 또 올라가서 또 피우고 이럴까?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따줬더니 이제부터 잘필 거예요. 저 꽃대 위에서 또 꽃대 만들었지요. 근데 또 꽃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정상이지, 이 꽃대가. 하나, 몸통에서 꽃대 하나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여기서 꽃을, 종을 만들지 말고 다 이렇게 다 꽃을 피워주기를 바랍니다. 거실에 선반 위에 있는 거, 식물등 바로 보고 있는 거는 저렇지 않거든요. 조금 비슷하긴 해도 제가 그걸 늦게 알았어요. 진작 알았다면 저 잎이 나오는 순간 따버렸으면 진작에 더 많은 꽃을 더 풍성하게 볼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몰랐지요. 저렇게 털복숭이랍니다. 얘가 몸통에 털이 많아요. 네, 털보 아저씨인지 털보 아줌마인지 그래요. 저렇게 털이 많답니다. 이런 애들이 좀 키우기는 좀 까다롭거든요.
근데 어느 정도 중품 정도 자라고 나면 괜찮아요. 그 대신에 또 햇빛도 많아야 돼요. 햇빛 양이 아주 따끈따끈한 햇빛을 원해요. 이것도 로즈형이잖아요. 이 로즈형들이 5월 이후부터 잘 핀답니다. 겨울에는 아무래도 빛의 그 강하기가 약하기 때문에 잘 피진 않지요. 그렇지만 이제 식물등이 있다면 걱정이 없지요. 저도 그 잎만 보면 이제 따기 시작한답니다. 잎안 따고 두면 어느새 나와 있답니다. 그러면 그 잎이 자라서 겨까지 한 포기를 만드느라고 애를 쓴다고 영양분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신경을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꽃이 늦지요. 얘는 빛 좋은 선반 밑에 딱 붙게 해놨어요. 빛이 바로 위에, 바로 머리 위에 있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꽃이 잘 폈어요. 굉장히 강한 빛을, 많은 빛을, 빛 욕심이 많은 애예요. 다이너스티다지. 참 이쁩니다. 빨리 키워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텐데. 참, 장마가 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, 날마다 아슬아슬합니다. 그래도 간간이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고, 오니까 괜찮네요. 슬기로운 여름 생활, 장마 생활,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